메르스 양성 환자가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나타남에 따라 감염 확산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. 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없는 소문에다 거짓 신고를 하는 사람들까지 이 걱정과 혼란입니다. 송정은 기자입니다. 최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진 사례입니다. 광주도심 한복판에 방역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격리 대상자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사진 때문에 메르스 확진자가 도심 거리에서 체포됐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. 지난 7일 격리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했던 것을 모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SNS 모니터링을 하다가 광주 충장로 지역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어 내용을 확인해보니 허위사실로 확인됐고요. 이처럼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뜬 소문들이 여과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. 메르스 의심 환자가 강진의료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SNS를 통해 떠돌고 있는가 하면 화순의 한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해당 병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우리 관내 모 병원에 확진자가 입원 중이라는 요원비어가 난무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병원 측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주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요. 메르스에 감염됐다고 수차례 거짓 신고를 한 33살 김모 씨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다른 범죄로 보호관찰 중이던 김 씨는 음주운전 벌금 미남으로 지명수배까지 되자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본인이 메르스 감염이 되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보호관찰소나 교도소에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메르스 관련 허위 신고와 유언비어가 여기저기서 불거지면서 메르스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방역당국마저 맥빠지게 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